진짜 오랜만에 NCT 127의 인스타 라이브. 그게 맞죠. 예,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이에요. 태국에서 저희가 또 공연을 했습니다. 백수. 예. 됐어. 재현이 얼굴이 왼쪽밖에 안 나와. 이제 됐다. 굉장히 샤랄랄라한 무대를 마치고 왔습니다. 샤랄라. 아, 진짜. 샤랄랄라. 샤랄랄라라라. 다 같이 자 하면 후렴 부르는 거예요. 5678 샤랄라. 우리 이거 끝나고 하는 거 얘기해도 돼? 아 얘기해도 돼. 아 얘기해도 돼. 사실 이거 끝나고 태영이 그 뮤직비디오 다 같이 봐요. 와. 처음으로. 아 근데 나 근데 나도 진짜 떨려. 형도 처음 봐? 아 아예. 저희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너 입술만 보여. 화면에 봐봐. 나는 입술만 공개할게. 여러분 공개할게요. 입술부터 시작합니다. 안돼 안돼 안돼. 여러분 제가 몰래 라이브 킬게요. 이 새끼야. 입술만. 이 새끼야. 야. 야 지금 보여드리자. 입술만 공개하는 거 이거 야 이거 안돼 안돼. 이거 나이가 썬킴 있어. 입술만 공개하는 건 괜찮아. 멤버들이 원한다면. 아니 근데 나랑 정우는 살짝 봤거든. 그때 그 컨텐츠 찍으면서. 근데 진짜. 진짜 비주얼 파티야. 와 역시 비팝. 형 그리고 저, 그리고 형 기대할 만하지. 어 무대 의상으로 이런 걸 입을 수가 있나 싶은 옷들만 입어. 근데 왜왜 발라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발라드를 선택했어요? 그러니까 요즘 발라드 내가 꽂혔잖아. 네. 보여주지 못한 내오한 모습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발라드라는 그 난 형이 힙합 할 줄 알았는데 완전 발라드. 약간 그런 한국의 감성이 드러난 80%로 때리려 목소리. 근데 우리 오늘 127 하길 정말 잘했다. 야, 맞아. 오늘 솔직히 진짜 노래도 좋았는데 가까이서 에너지 진짜 많이 받았어. 아, 진짜 127. 그리고, 맞아. 진짜 태국에 오면은 변함없는 그 에너지가 있어. 맞아요. 무대할 때 그 127 그 따라 부르는 거. 아, 너무 좋았어. 아. 그리고 진짜 질주랑 그 패스트 질주로 마무리가 너무 멋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야스. 여러분 못 봤죠? 얄미워. 이제 올라오겠지. 아 얄미워. 아 근데 오늘 우리 이니어 채널이 한 개였잖아. 맞아. 이니어 채널이 한 개여서 진짜 나는 그 작은 코인 노래방에서 우리 다 같이 노는 느낌이 있어. 야! 야! 음향이 진짜 옆에서 멤버들 부르는 걸 들으니까 진짜 나 진짜 어지러웠어. 나 10점 만점에 몇 점? 아 잘하더라고. 다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약간 그 가장 놀랐던 순간은 짜증났어? 아니 가장 놀랐던 순간은 잔이 형이 인사했던 그 순간 제일 가장 놀랐어. 인사? 아 와! 나 되게 깜짝 놀랐어. 다음은! 아 근데 우리 또 그거 뭐지? 사우나 그거 진짜 재밌더라. 끼약! 끼약! 근데 진짜 여러분 확실한 거는 그 끼약이 현장에서 들었던 감동이 한 20배에서 안 담겼어. 그러니까 서라운드가 좀 돼서 안 담겼어 진짜. 이게 눈 앞에서 끼약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들려야 되는데 끼약! 광원이가 그러니까 유튜브로는 약간 3D 아니었어. 3D 아니었어. 끼약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걸 정확히 정확히 뜨고 나서 진짜 10번을 봤거든? 그 끼약을? 근데 멤버들 한 명 한 명의 리액션도 진짜 다 다르고 웃기더라고. 아, 근데 형 형 리액션 제일 웃겼어. 난 진짜 쩔었어. 형 거의 기절하던데. 그러니까 빅반 아니야? 빅반? 아 근데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. 나도 나 그거 정리해준 팬이 정리해준 걸 봤거든? 뭐였지? 도영이 중반 뭐 재현이 아니 나는 제일 웃겼던 건 정은 안 웃어. 정은 안 웃고 거기서 뭔가 혼자 또 끼를 부리는 게 아닌가 경쟁이 아씨 짜잔 뭐 이런 느낌 아 내가 됐어? 뭐 경
그래 내가 진짜 그 정우 형 웃긴 그 모음 영상을 진짜 자주 보거든. 공통점이 뭔지 알아? 정우 형은 딱 개그 치잖아? 만약 누가 웃어 그러면 그 사람 웃음소리 바로 따라해. 맞아 진짜. 나 이번에 좀 오재정 그거 모음집 봤었거든. 요즘 너네 셋이 활동할 때 유행어 되게 많이 했더라. 막 아, 미쳤다이 막 이런 것도 하고. 미쳤다이? 미쳤다이? 그거 모음집이 있더라고. 아, 그거 재밌었어. 아무튼 태용이 형 샤랄라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맞아요. 근데 진짜 NCT의 첫 솔로 공식 발표. 여러분 Right now. 오늘 라이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1분만 공개할게요. 1분 미리 보기? 1분이나? 아니 그냥 1분 미리 보기야? 스페셜 1분은 너무 정말 없어. 그래? 뭐 없으니까 아 입술만 보여주자고. 1분 더 없으니까. 아 안 돼. 아 진짜 안 돼. 그냥 정도 보여주자. 입술 안 돼? 이미 입술 내가 말했잖아. 뭐? 입술 가자. 와 이거 안 돼 안 돼. 아, 이거 안 돼. 이거 안 된다니까. 갈게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아. 스쳐봐. 스쳐봐. 나 근데 내심 스페이스 부를까봐 진짜 너무 좋아했어. This is slang. 근데 진짜 발라드인데도 저런 장면이 있는 게 나 진짜 멋있네. 이게 발라드라서 이틀부터 시작해. 아니야, 형 트랙리스트 공개됐어? 어, 다 있을걸? 그러면은 뭐 어떤 노래, 그럼 형 커플곡 같은 거, 스포 같은 거 해도 봐. 커플곡. 커플곡 이미 나왔어? 커플곡 노래는 안 나왔고 그 이름은 나왔어요. 노래가 어제 커플곡 뭐야? 커플곡 이름은 관도입니다. 관도. 아 관도. 관도. 그리고 관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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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 그 노래구나. 맞아. 관도. 관이고 아까 관도라고. 그리고 안무가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. 오. 그. 아니, 아주 요새 그 같이 참여한 맞아 그분도 굉장히 근데 다 나왔대 그분. 네 타이틀곡은 춤이 있어요? 아 나왔어? 누가? 타이틀은 춤이 있어. 미정씨 그럼 아. 우리 여기서 포인트 한 번만 하고 배워보는 시간. 챌린지 지금 하자. 챌린지를 지금 하자. 제가 지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제가 그때 봤었으니까. 알아? 뭐 보여줘. 뭐 이런 거 있어요? 이런 거 있어.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있었어. 이런 거 있어. 아 근데 진짜로 진짜로 그건 매기로한데. 근데 확실한 건 태영이 형 헤어스타일이 진짜 파격적이에요. 아 근데 태영 진짜 진심 발라드네. 그러니까 발라드를 그렇게 부른다니까. 아, 근데 나는 좀 신기했던 게 뮤비 찍는 시간보다 뮤비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. 약간 옷 입는 시간이나 그렇지. 헤어 메이크업 이런 시간. 아 근데 진짜로 진짜 아니 수많은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고 10년을 봤지만. 비주얼이 작정한 비주얼이야. 고생. 와. 그 이번 비주얼 관리 어떻게 했나요? 이번 비주얼 관리. 닥터.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잤어요. 제일 중요하지. 맨초풀이 땡. 맨초풀인데? 이게 뭐야? 아니야. 피부과 이름이야. 피부과 이름. 아. 피부과 관리. 아니 형 진짜 저랑. 피부과를 받아야지. 나 진짜 레이저 안 줄봤는데 진짜 너무 아파. 레이저 받아야지. 왜 이렇게 웃겨? 아 그리고 또 도영이 형, 도영이 형도 아, OST 아 그게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야? 형, 아. 도영이 형도 OST 뷰티풀 라이프 맞아요. 뷰티풀 데이 아 뷰티풀 데이 나왔어요. 와 진짜 뷰티풀 데이야? 뷰티풀 라이프 뷰티풀 데이? 아 그리고 태영이 형도 나오는 거야? 태영이 형도 아직 안 나왔어. 넷플릭스 아직 안 나왔어? 처음 봤어. 내년이야. 영어도 정우도 인디어. 아 정우도 OST 정우도 OST 아직 한참 정우 오해하신다. 아 그리고 또 우리 도재정 퍼퓸 나왔습니다. 박수. 활동이 언제부터죠? 아 근데 이번에 내가 도영이랑 마트를 갔었어. 아. 근데 그 이름이 스트로베리 썬데이가 나왔어. 스트로베리 썬데이가 나와가지고 도영이 진짜 막 막 얼굴 가리면서 내가 언제? 아무도 안 보는데? 네가 그랬어. 잘했어. 아니 스트로베리 썬데이가 나와서 순간 뭔가 원투세븐 이런 노래인 줄 알고. 아니 네. 내가 알아봤다니까? 스트로베리 썬데이가 아니야. 스트로베리 썬데이가 왔을 때 오프닝으로 불렀던 노래. 관심사도 보였습니다. 관심 너무 없다. 자 그리고 우리 마크 형의 골드 나왔습니다. 아, 헤라 렛츠
캐나프라이. 근데 올해 NCT 127 계획을 다 나열했단 말이에요, 회사에서. 맞아요. 저희가 팬미팅을 앞두고 있고 또 스페셜한 것도 앨범도 나오고 또 앨범도 나오고. 네. 아, NCT 앨범도 있고. 그리고 콘서트도 할 예정. 뭐? 127? 네. 진짜? 응. 계획표 나왔어. 계획표 나왔어. 네. 그 트위터 검색하면 나올 거야. 아, 괜찮아요. 괜찮아. 언젠가 알겠지. 우리 계획표는 트위터에서 압니다, 여러분. 아, 태양은 또 영화 찍었었잖아요. 쿨한 도시 남자들. 드라마. 그거 드라마 아니야? 드라마. 박수! 네, 그 드라마가 한국에서 OTT로도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많이 사랑해. 아, 이제 볼 수 있어? 네, 아, 나 기다렸거든. 어디서 볼 수 있어? 아, 진짜 어디서 볼 수 있어? 거짓말. 아, 지금 나오? 진짜 지금 볼 수 있어? 뭐 어디야? 어디야? 네. OTT 어디야? OTT? 몰라. 넷플릭스?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아닌 것 같은데? 트위터에서 봐, 트위터에서. 프라임 비디오지. 아, 나중에 알려줄게. 나중에 알려줄게. 아, 나 보고 싶긴 한데, 진짜. 아, 박수! 아, 그러면 마무리할까? 아, 일단 근데 오늘의 포인트 오랜만에 네, 포인트는 사실 127 무대도 뭔가 좀 오랜만에 한 느낌이었고 특히나 태국에 와가지고 할 수 있어서 좀 많이 기분이 좋았어. 맞아. 근데 진짜 페스터와 질주의 그 세트는 하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좋은 것 같아. 아, 근데 오늘도 느낀 게 오늘 세트리스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짰잖아. 우리 다음 콘서트 때는 어떻게 짜면 더 재밌을까 약간 이런 생각하게 됐어. 근데 반응 좋았어? 오늘? 나 어떻게 안 들렸어 사실. 아, 오프닝을 좋았어. 오프닝을 장르 같은 걸로 해도 좋겠다. 어? 오프닝을 질주 같은 아, 근데 우리 진짜 앨범 이번 년도 나오죠? 네. 진짜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. 근데 요거 몇 개 했잖아요. 그렇네요. 그럼 여기서 팩트체크 확실히 하고 가자. 어떤 거? 어떻게 어떤 타이틀을 나올 것 같아요? 팩트체크를 한번 해요? 진짜 팩트체크는 확실하게 넘어가자. 근데 팩트체크가 안 되네. 확실하지가 않아요.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. 아, 진짜. 일단 확실하지가 않아요. 일단 아 그냥 지금 스포할 건 사실 태용이 형 거밖에 없어. 아, 맞아. 그냥 다 같이 부르고 딱 마무리하면 네. 되겠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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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끌게요, 여러분. 죄송해요. 갈게요. 끌게요.